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 선출을 축하합니다. 여야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국민과 민생을 위한 협치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은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을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왜 이렇게 김민석 표가 안 나오냐는 이재명 대표의 한마디에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올랐었고, 초반 돌풍을 일으켰던 정봉주 후보는 명파리를 잘라내야 한다는 반명 발언으로 끝내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 대신 그건 등 막말을 쏟아내며 낯뜨거운 명비 어천가를 힘차게 외친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습니다. 친명 마케팅 경연장이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당내 다양성이 실종된 일국 체제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전당대회 내내 이재명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외친 만큼 민생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치의 발걸음을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협치에 언제든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9일이 남았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구하라법, 간호사법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 인구전략기획부 출범법, 고준희특별법, 국가기관전력망 확충법, 육아출산지원 확대 및 임금 체불 처벌 강화 관련법 등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을 최대한 많이 합의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반도체법, AI법, 금투세 폐지, 종부세 완화, 상속세제 개편, 노동, 교육, 연금 개혁 등 당장이라도 민생 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합의를 통해 28일 본회의를 민생국회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지난